일어날 수 있어요? 강생은 아니 일어날 수 있나고. 이거 지금 이렇게 앉으면 죽는다고. 일어난다고요? 아, 제가 들고 갈게요. 저기 요거만 다리만 저기 요거 예. 무릎만 못 써서 그렇지. 예, 제가 들고 갈 테니까. 그 저게 그 뭐 저게 사살 그 병원 네. 그 병원에 찾아가는데 네. 난 그 병원 안 될 것 같아. 내가 나 내가 그 병원에 댕기질 안 했는데 그 병원 될 거나 그 지역 자기 친구라고 뭐 한다고 지금 그 장부자가 하는 말이 그 병원을 오라 하는데 또 괜히 왔다 갔다 해갖고는 시간이. 김치가 시원하네. 냉장고 안에 들었었을 것 같고 시원해. 잡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거 잡으면 아주 그냥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어. 아 그럼요, 많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좋아질수록 사람 승진 한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네. 전에는 와갖고는 방도 가만히 있어봐라. 거기 들어갈 때 조심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제는 걸레도 안 빨고 갔기가 조심해서 들어가야 돼. 조심해서 앉을 때 조심해야 돼. 앉을 때 조심해야 된다. 무슨 김치를 여기다 놓고 가서 또 한 개 마주 가져와야지. 김치가 꽤 많아요. 그게 요거는 냉장고 안에 넣어놔야지. 아니 이거 냉장고 안에 넣어놔야지. 네, 넣어놔야지. 어디 위에 칸에 넣어요? 아, 이제 칸에. 어디 저기 밑에 냉장고? 네, 네. 밑에. 옆에 이쪽으로. 아이고 뭐이 꽉 찼는데. 뭐야 어디다가 넣나? 엄마 있어 보자. 고춧가루 이게 고춧가루나 뭐나? 아, 넣었어요. 넣었습니다. 가면서 이거 이 기름인가? 이거 맞아요? 이거 기름 안 넣으면 안 되나? 이거 맞아. 근데 그 기름 매일 없어졌나? 기름 안 아니 기름이 그게 기름이 맞아요? 사회병에는 기름이지요. 가면서 가볼게. 그게 기름이 맞나고. 맞아요. 사회병도 없어? 있어요. 이게 기름이요? 네, 기름 맞아. 기름 안 넣으면 안 돼? 아니 넣어야지. 기름 넣고 볶아야지. 거기다 뭘 또 집어넣어? 아 이게 들기름이고 그거는 참기름하고 섞어서 생기기 때문에. 섞어서 넣는다고요? 섞어서 생기기 때문에 이게 맛이 덜 하더라고. 기름을 이건 들기름이요. 그 기름 비싼데 뭐하러 넣어? 아까운데. 아까 기름이 그냥 다 뒤져 지금 그만이요. 이거 뭐 기름. 아 아깝잖아요 기름이. 아까 지금 뭐가 그 아깝소? 내일 들어가는 게 아까우면 진짜 그거 좀 살지 말아야 돼. 가만 있어봐. 숟가락을 갖다 드릴까? 뭐 갖다 드릴까? 아 저쪽에 지금 마늘 가져와야 된다며. 마늘. 그건 필요 없고 저쪽에 저게 저기 있어요. 그 밥 주걱이라는 게 건물이 한 게 있어. 건물이 한 주걱? 예, 건물이 한 주걱이 많아. 그 이런 거 나르라고 그. 안 보. 아, 그 천지가 지금. 이거? 그거 말고 그 주걱이 있잖아요. 아, 참. 아, 나 봐봐 여기 뭔 주걱 있어. 주걱. 이거 뭐 이런 거만 있는데 주걱이. 그 밑에 주걱 없어요? 없다니까. 주걱이 몇 개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한 다섯 여섯 개 있는데. 이거 이 주걱 밥 주걱. 예 그런 거요. 예 그 이게 그 지금 하는 이거. 예 그게 주걱이요. 아유 참나 온지. 밥 주걱. 이게 주걱이라고? 아 주걱 이제 이런 거 하는 거 주걱이라고. 아이씨. 여기서 봐 마늘. 마늘 갖고 오면 돼. 예. 그리고 미워 이런 건 안 넣어도 되지? 아니 면 조금 넣으면 돼. 설탕 있으면 조금. 넘어서 봐. 미원하고 설탕이 있어야 된다고?
설탕 조금 넣어야 돼요. 이게 이걸 좀 볶다가 김치를 된다고. 그래야지 고기가 안 익잖아요. 이거 먼저 볶아야지. 아니, 좀 볶아야지. 김치가 저게 얼마 만에 오늘 꺼낸 거죠? 아유, 한 두 달 정도. 두 달 넘었다고요? 두 달 씩 딱 이거는 김치 기름, 요구의 김치 같은 거는 별로 몇 개 없어. 아, 그 기름이 고소한 냄새 나네. 그렇지, 고소한 냄새. 이 볶고 가지고는 마늘 하고 넣고 볶고 가지고는 넣어야 된다고. 이게 난 기름이 아주 들기름 섞을 때 이게 맛있을 때 들기름에서 볶음 맛있다고. 이걸 들어가면 아쉽게 기름에 볶다가 이제 먹을 때 들기름을 좀 넣어가지고 하는 게 좋은데 그냥 조미료 안 해먹어. 들기름 기름이 비싸니까. 그럼 들기름 비싸지. 들기름 뭐야, 한 병에 얼마더라? 한 병에 3만 원, 2만 5천 원, 3만 원. 근데, 그냥 가서. 근데 그게 뭐 촌에서 농사재요? 아니, 농사진 것도 있어. 그게, 이만한 사람은 그게 수익기 갖다 다 쓸 것 같아. 정말 나는 그게 엄청 싫더라고. 그래갖고는 똑같이 받으니까, 자꾸 우리 사람들이 뭐라 하면, 아, 이거 아줌마 그때 먹던 진짜 기름하고 달라요, 달라요. 아, 다르게 뭐 다르냐고, 다 똑같은 들기름인데 뭐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내가 뭐. 그리고 지금 뭐 같이 장사하는 입장에서 뭐라 그래? 같이 장사하면서 옆에 사람 붙들으면 절대로 못 주는 거야. 뭐, 수요를 갖다 받은 거, 아니, 나도 모르겠다고, 수요를 받는 게, 어쩐지 나는 모르니까, 뭐, 어떻게 말하겠냐고, 그렇게 말하면 좋지만은, 괜히 그걸 갖다 뭐, 이런 수익 깨고, 그, 딱, 잡소리 하면, 그는, 이렇게 장사 못 하는 거예요. 뭐 찾으세요? 네? 제가 그 찾아서 찾... 야, 그 밥 넣고 그거 모르더만 안 봐도 돼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게 고기가 좀 질기더라고. 그래서 맛있나 봐. 몰라. 뭐 무슨 고기? 뭐 한우? 뭐라는... 돈... 아, 함돈인가 뭐. 함돈. 이 집은 꼭 이만 주지. 그래서 그 고기를 먹어보더니 사실은 그냥 아주 친구들 다 먹으려고 철저히 친구들 대가리 하나 사 이만 원 주고 대가리 사왔다. 그냥 내보세요. 대가리도 국산은 진짜 그냥 맛대가도 없고 세상에 그런 것 같다는 찌개로 맛이 없고 그래갖고는 맛이 없더라. 그 맛이라 그래서 다시 하면 내일 시계 문제가 하면 나는 아무 이득도 없어. 뭐 이득이 뭔 이득 있어. 아이 참 이득 좀 있어야 우리. 나는 내가 가져오는 예예 예. 내가 가져오는 값 그대로 그 저게 운임하고 택배비하고 그래 갖고 그냥 갖다 주고 집에 이제 갖다 주면 미안하다고 이제 이거 얼마나 예. 야, 야, 주걱 줘봐, 주걱. 조금 더? 응. 됐어.
설탕은 그리고 나 체리지 아니? 자, 뜨겁게 봐요. 됐어요? 좀 더. 좀 더? 네. 됐어. 물을 좀 부어야 되겠다. 아니, 내가 안 부어. 조금만. 이렇게 너무 누를까봐. 제가 조금만 부어 드릴게요. 물을 좀. 야, 그 들기름이 들어가서 그런가 냄새가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나면서 맛있는 냄새가 나네.